정부가 약국과 대형마트 등에 마스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죠. 그런데 정작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장에는 공급이 안 돼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. 심지어 마스크를 한 사람당 두 개만 판매하는 곳도 있어 마스크 구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입니다. 마스크가 품절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입구에 부착돼 있습니다. 방역 마스크가 추가 공급된다는 소식에 약국을 찾았지만 소비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. 약국에서 세 군데를 다녔는데 아침에 벌써 다 나갔대요. 왜 그러냐면 매스컴에서 오늘서부터 약방회하고 우체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약방회 와봤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면은 약방에서는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. 뭐 또 기다리죠 뭐. 대형 병원 인근 약국 대부분이 방역 마스크와 체온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방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만 있을 뿐 언제 방역 마스크가 입고될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. 정부가 코로나 의료용품을 추가한다 해놓고 정작 시장에 공급하지 않아 약사들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. 종로 5가의 도매약국은 더 심각합니다.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섰지만 한 사람당 두 개만 판매합니다. 이유는 물량이 부족해 약국이 어쩔 수 없이 수량을 제한한 겁니다. 두 개도 한 번만 다 나가버려요. 한 시간 가는 몇 시간만 다 나가버려요. 실은 생각 안 하면 알아서 또 붙어요. 얼마 욕먹는데요. 인근의 의료기기 판매점 역시 3주 넘게 방역 마스크 자체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. 원래 의료기기에서 팔았어요. 원래 의료기기에서 팔았는데 이제 약사들이 파워가 세니까 이쪽으로는 안 주고 약국으로는. 약국마다 평균 두 박스 드렸던 방역 마스크를 코로나 사태로 3배 물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합니다. 약국은 물론 대형마트와 우체국 등 지정 장소에 추가 공급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.